오늘은 24장이지요. 재활 군자는 욕 눌어니 민어행이니라. 군자님 말씀에 군자는 욕 눌어언. 눌자는 어눌하다. 즉 말을 왜 잘 못하는 사람처럼 더듬더듬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말을 하는 데에 어눌하고자 하되 민어행. 즉 행동으로 옮길 때는 민첩하고자 하더라. 즉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행동을 하여튼 행동에 민첩하려고 하더라 그런 말이죠. 호시왈 방언은 이고로 호시가 말하되 말을 내 뱉기는 쉽기 때문에 욕누리오 언울하고자 하는 것이고 역행은 난고로 힘써 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욕민이라 민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호시왈 자오도 일관으로 지차 십장은 의계 증자 문인 속이야라. 호시가 말하기를 오도 일관으로부터 저 위에 오도 일관이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거기로부터 지차 십장은 여기에 이르기까지 십장은 열장은 의계 증자 문인 속이하라. 의심컨대 다 증자의 문인들이 기록한 것인 것 같다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이 기상이 그렇대. 특히 증자는 말보다는 실천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재활 군자는 욕누르니 민어행이니라. 호시왈 방언은 이고로 욕누리오 역행은 난고로 용민이라. 호시왈 자오도 일관으로 지차십장은 의계증자 문인속이야라.